그 전에 저와 지켜주셔야 할 약속 네 가지가 있습니다. 네. 첫 번째, 탑승 중에는 마스크 착용 필수, 음식물 섭취 제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이동 중에 일어서거나 자리를 이동하지 않고 반드시 앉으신 상태에서 관람 부탁드릴게요. 세 번째, 탑승 중에는 앞에 있는 손잡이 꼭 잡고 관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우리 맹수 친구들 놀랄 수 있으니 유리창은 두드리지 않고 예쁜 눈과 카메라로만 담아주세요. 이 네 가지 약속 모두 다 지켜주실 수 있죠? 네. 자, 그럼 우리 사파리 월드 하나, 둘, 셋 출발 소리와 함께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출발! 출발! 네, 국내 최초로 선보이는 와일드 사파리 트램에 오신 손님분들 환영합니다. 네, 앞쪽에서 바로 맹수 동물 친구들 만나볼 수 있는데요. 저희가 첫 번째로 만나볼 동물 친구, 지금 화면에 소개해드리고 있는 한국 호랑이부터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호랑이 간다! 네, 손님분들이 양쪽에서 만나보실 수가 있고요. 네, 한국 호랑이는 19세기 이전까지 한반도 전 지역에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일제강점기 시절 새로운 동물을 없앤다는 이유만으로 그 이후에 한반도에서 모습을 찾아볼 수 없었다고 하네요. 현재는 중국 백두산과 러시아 지방을 오가면서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백두산 호랑이 또는 시베리아 호랑이라고도 불리는 친구들이에요. 네, 이름에 걸맞게 굵은 가죽과 긴 털을 이용해서 강한 추위를 이겨내고 있고요. 현재 살고 있는 호랑이들 가운데 덩치가 제일 큰 호랑이로 알려져 있는 친구들입니다. 네,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는 멸종 위기종에 속해 있는 동물 친구이고요. 네, 지금 이 친구들은요, 걸을 때 앞쪽에서 사자를 만나볼 건데요. 사자를 만나보기 전에 오른쪽 봐주시면 하이이나 친구들 먼저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하이이나 친구들 누워서 자리 잡고 있는데요. 저 다리를 주목해 주시면 뒷다리보다 앞다리가 조금 더 길은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요. 네, 이 친구들은 그래서 달릴 때 빠르게 달리지 못하는 신체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본인 체중에 비해 심장이 크기 때문에 뛰어난 지구력을 바탕으로 사냥을 하고요. 더불어 치악력까지 굉장히 강력합니다. 무려 코끼리의 뼈까지 씹어먹을 수가 있는 강력한 턱인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좋습니다. 이번에는 왼쪽을 봐주시면요, 왼쪽에 잡고 있는 사자 친구들 바로 만나볼 수 있는데요. 사자는 야행성 동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광활한 날 시간대에 저는 잠을 자고요. 잠을 잘 때는 하루에 무려 18시간 이상 잠을 자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깨어있는 6시간 동안에 주로 사냥을 하고 있는데요. 사냥을 할 때 한 번에 엄청난 에너지를 쏟기 때문에 이렇게 많은 잠을 자면서 전부 본인들의 체력을 비축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다는 거죠. 네, 좋습니다. 이번에 자고 있는 친구들 뒤로하고요. 조금 더 앞쪽으로 계속해서 이동해볼게요. 사자 친구들은 암수 구분이 굉장히 뚜렷합니다. 목이 갈기털이 많으면 수컷 사자, 목이 갈기털이 별로 없으면 암컷 사자이고요. 네, 이어서 왼쪽에서 또 만나볼 수 있는데요. 우리 사자 친구들은 목을 봐주시면 목의 갈기털의 색깔이 조금씩 다 달라요. 나이가 많으면 많을수록 목의 털 색깔이 더욱더 짙어지고요. 네, 그리고 싸울 때에도 서로 목을 부러뜨리며 싸우고 있기 때문에 본인들의 갈기털로 목을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도 해주고 있죠. 자, 이번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이 무리 가운데에서 털이 조금 뽀얀 친구들이 몇몇 보이실 겁니다. 친구들이 하얀 백사자인데요. 백사자 친구들은 1000만분의 1의 확률로 태어납니다. 전 세계에는 약 300여 마리밖에 남지 않은 친구들이고요. 그리고 태어날 때는 완전 흰색 색깔을 보면서 태어납니다. 하지만 본인 스스로가 자라면서 보호색을 띠기 위해 점차 아이보리색으로 변해가는 친구들이죠. 네, 이렇게 상자와 하이에나 두 친구들 만나봤는데요. 실제로는
아프리카에서 왼수지간으로 알려져 있는 사자입니다. 그래서 저희 사파리월드 안쪽에서도 이 두 친구들의 싸움을 막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이렇게 따는 곳, 사는 곳도 따로 구분을 시켜놨어요. 네, 계속해서 다음 동물 친구, 네, 아까 소개해드렸던 한국 호랑이와 다른 호랑이, 네, 벵갈 호랑이 만나보도록 할게요. 벵갈, 벵갈 호랑이 수님들의 양쪽에서 만나볼 거고요. 저기 이 친구들은 인도 벵갈 지방 굉장히 더운 곳에서 온 친구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위를 이겨내기 위해서 다른 호랑이에 비해 몸집이 작고 혈액적인 특징이고요. 잠이 오나 봐. 그리고 등에 있는 주문을 받으시면 저희 사람의 지문과도 같은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네, 사람들의 지문 모양이 다 다르듯이 호랑이들의 지문 모양도 다 다른 모양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누가 어떤 호랑이인지 저 질문으로 구분을 할 수 있고요. 또 벵갈 호랑이 점프력이 굉장히 뛰어난 동물 친구입니다. 제자리에서 점프를 뛰면 한 번에 약 3m까지 점프를 뛸 수 있고요. 네, 그리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호랑이들 가운데 개체수가 무려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쉽게 생각하시면은 호랑이 10마리 가운데 7마리가 벵갈 호랑이 셈이죠. 네, 이렇게 벵갈 호랑이까지 먼저 만나가고 계속해서 오른 척 받으시면 하얀 호랑이 친구들 빼고 있습니다. 자, 벵갈은요 예로부터 서쪽 하늘을 지키는 수호신이라고 불리었고요. 네, 이 친구들도 벵갈 호랑이와 마찬가지로 인도에서 왔습니다. 인도 의화 지방에서 친구들이고요. 네, 그리고 예로, 네, 그리고 나이가 어리면 어릴수록 더 뽀얀 털을 띠고요, 더 핑크빛을 걷는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주인님은 줄무늬도 자세히 봐주시면 다른 호랑이와 다르게 일반 호랑이는 검정색을 띠고 있지만 이 친구들은 초콜릿색을 띠고 있는 친구예요. 네, 이렇게 해서 다양한 호랑이 친구들까지 만나보는 시간도 가져봤고요. 계속해서 다음 동물 친구 귀여움의 대명사 오른쪽을 살펴봐 주시면 오른쪽에 반달 가슴곰 만나볼 수 있습니다. 여기 오른쪽이야? 저희 반달 가슴곰 친구들은요 가슴 뒤에 V자 모양으로 하얀 털이 자라고 있는데요. 그 털 모양이 반달 모양과 닮았다고 해서 반달 가슴곰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습니다. 네, 그리고 봐주시면은요 몸집 크기도 굉장히 작죠? 하지만 아기곰이 아닌 저게 다 자란 거고요. 저렇게 다 자라게 되었을 때 키는 약 130cm밖에 자라지 않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리고 반달 가슴곰은 천연기념물 325호로도 등재가 되어 있는 친구들이었고요. 이번에 계속해서 왼쪽을 봐주시면 왼쪽에 유라시아 불곰 만나볼 수 있습니다. 불곰 친구들 태어날 때는요 지금 손님분들께서 손에 갖고 계시는 스마트폰 크기로 태어나는 친구들이고요. 이렇게 다 자라게 되면 키는 약 3m, 몸무게는 400에서 500kg까지 나가는 친구들입니다. 네, 그리고 저희 사람과 성장 속도를 비교해 봤을 때 사람보다 약 8배 이상 더 빠르게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5년에서 6년 정도 지나게 되면 이렇게 다 자라고요. 그리고 왼쪽에 누워있는 친구들의 모습을 봐주시면요 저희 사람과 비슷하게 누워있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그거는 사람의 골반 구조와 비슷하기 때문에 저렇게 누워서 잠을 자고요. 또 평소에는 네 발로 걷지만 사람과 똑같이 두 발로도 걸을 수가 있다. 이번에는요 반대쪽 오른쪽 봐주시면 오른쪽에 암컷 곰들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만나봤던 곰들은 수컷 곰들이고요. 암컷 곰들은 수컷 곰들에 비해 덩치가 조금 더 작은 특징을 갖고 있는 친구들이에요. 네, 그리고 보시면 수컷 곰들과 암컷 곰들이 사는 곳이 완전 다르죠? 우리 같이 살지 않는 이유는요. 네, 같이 살게 되면 수컷 곰들끼리 암컷 곰들을 서로 차지하기 위해서 싸워요. 그 싸움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사는 곳도 따로 구분을 시켜놨답니다. 우리 왼쪽에 새돌이가 잠을 자고 있네요. 새돌이 친구 나이는 9살이고요. 네, 이곳에 살고 있는 곰 4마리 가운데 나이가 제일 어리고요. 다리도 느리시다고 말썽꾸러기 친구입니다. 자고 있는 새돌이 잘 잘 수 있게 새돌이 뒤로 하고요. 이번에 왼쪽에 있는 친구들 만나고 계십니다. 나 왼쪽에도 곰 3마리가 지금 나란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나란히 잠을 자고 있습니다. 우리 잠을 있는 친구들 바로 앞쪽을 봐주시면은요 물가가 하나 보이시죠? 이 친구들의 수영장입니다. 물곰 친구들은 물놀이를 굉장히 좋아해요. 날씨가 추운 한겨울에도 물놀이를 좋아하는데요. 저희 사람과 크게 차이점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땀구멍이 있어서 땀을 흘릴 수가 있지만요. 반면에 불곰은 땀구멍이 없어서 무더운 날씨에도 땀을 흘리지 못하는 친구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들이 답답함을 느낄 때면 바로 물 안쪽으로 들어가서 물놀이도 하고 체온 관리도 해주는 친구들이고요. 불곰은 굉장히 똑똑한 동물입니다. 맹수동물 가운데 영리한 동물에 속해 있고요. 저희 사람으로 비교해보자면 어린아이의 4살 정도 지능을 갖고 있는 친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만나보시는 이 불곰이 손님분들께서도 많이 알고 계실 듯한 만화 곰돌이 푸우의 실제 모티브가 되었던 친구예요. 곰돌이 푸우 생각하시면 벌꿀 좋아하는 모습 다들 떠오르실 텐데요. 이 친구들도 똑같습니다. 열량이 높고 단 음식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네, 하지만 육식성 동물이 아닌 잡식성 동물이어서 육식과 채식을 가리지 않고 둘 다 잘 먹어요. 네, 그래서 가끔 사육사님께서 이렇게 서로 지나가실 때 건빵 혹은 사과를 빠져주시곤 하십니다. 네, 이렇게 해서 아쉽지만 지금 왼쪽에서 만나왔던 불곰 친구들을 끝으로 사파리월드 안쪽에 살고 있는